반갑습니다. 농에 키스입니다. 자, 이번에도 돌아온 0.64 패치노트 읽어보는 팽남 농에 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즌 막바지라서 그렇게 패치 내용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 항상 시즌 막바지에는 그렇게 많이 이 밸런스를 건들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패치는 또 어떻게 지나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패치 봐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저번 패치와 비슷하게 그 요약본은 없고, 아, 또 신캐 멋있는 거 하나 나오죠. 피얼러. 와, 얘 스킬 봤는데 진짜 스킬이 되게 화려하고 약간 좀 스킬이랑 평타랑 좀 섞어서 써야겠다라는 그게 보이거든요. 이 친구 또 제가 나오면은 요점 정리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같이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스킨이죠. 아, 야생의 부름 나디엔 세기 스킨. 와, 아니 근데 이거 스킨이 잘 나왔어. 아, 이뻐. 이게 일단 일러스트가 한몫하고 가는 것 같아. 이 복장을 보세요. 좀 꼴린 포인트를 아는 것 같아. 어? 님블 누런. 아, 이거 좀 이쁘잖아 이거는. 그리고 스킬 이펙트도 보니까 약간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좀 더 화려한 느낌이 딱 나는 것 같아. 그럼 바로 해도 되냐고? 뭐 이게? 아니 이쁘잖아. 이쁜 걸 이쁘다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 자, 그리고 해충박멸 아드리아나. 얘도 희귀입니다. 야, 이거 뭔가 딱 그 초록색 불꽃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딱 느낌 왔다. 이 W 깔 때 초록색으로 이렇게 쫙 깔리면서 불 하면 초록색 불 이렇게 막 올라올 것 같아. 아니면 파란색 불이나. 오, 그러면은 생각보다 컨셉대로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쉬는 모션? 쉬는 모션은 아마 따로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드리아나도 이 친구도 분명 스킬 이펙트가 확실하게 바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미 여기서 나 스킬 이펙트 바뀝니다 라고 어? 써져 있잖아. 어, 되게 이쁠 것 같은 또 스킨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띠아콘이 나오네요. 아, 다람쥐콘 이거 좀 귀여운데? 아니 이거 뭐야? 다람쥐 메롱 다람쥐 민망 뭐야? 아, 이거 좀 귀엽다. 띠아람쥐. 네, 얘가 웃는 코는 따로 안 나오네. 우리 띠아는 웃지 않아요 이런 건가?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스테이터스 컬러 푸시. 이제 스테이터스 창 각 항목이 컬러로 구분되어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로 공격 관련 능력치는 적색 계통으로, 방어 관련 능력치는 청색 계통으로 표시되며, 시야, 사거리, 이동 속도, 쿨타임 감소는 백색 계통으로 표시됩니다. 스킬 툴팁에 표시되는 개수의 컬러 코드도 정리되어 변경됩니다. 딱 그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창이죠. 이 창을 딱 봤을 때 한 번에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색깔을 좀 알록달록하게 고쳐놨다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아이템 효과에 딱 올려봤을 때 뭐 공격 속도 이런 거 이제 거기에도 적혀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여기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분하기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같아요. 좋죠? 잘했죠? 자, 그리고 미니맵 우클릭 오입력 방지. 급박한 상황에 미니맵을 잘못 클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니맵에 0.3초 이상 마우스 커서가 머무를 때만 클릭이 됩니다. 방지 시간은 0초에서 1초 사이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 후 0.3초의 기본 설정감이 적용됩니다. 오, 이거 잘했다. 이거 가끔 맞아. 그럴 때 있어. 이제 막 급하게 막 싸우다가 그 실수로 적을 클릭해야 되는데 미니맵을 이제 딱 클릭을 해가지고 나는 오른쪽 아래로 스킬 썼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데로 막 스킬이 슝 하고 날아가. 어, 갑자기 유턴해. 난감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방지를 해주겠다. 오, 요거 괜찮네요. 오, 요거 요런 방지 시스템은 되게 좋은데? 이런 게 딴 게임에도 있나? 물론 내가 뭐 설정을 막 열심히 만지는 사람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딴 게임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미니맵 잘못 클릭 방지 시간. 오, 요거 좋네요. 자, 그리고 위클라인 박사 들깨 치유 감소 디버프 감소. 야생동물 대상 흡혈률 조절에 따라 위클라인 박사와 들깨 치유 감소 디버프를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기존 40%에서 변경 5%로. 오, 야, 많이 줄었는데? 야, 이건 진짜 많이 줄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저번 이제 패치 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흡혈이나 뭐 치유 회복 이런 거는 거의 절반 가까이 반감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증 막 때려도 피가 안 차고 그랬었는데, 일단 피가 원래 차는 만큼 거의 찬다고 봐도 돼. 치감이 이제 있는 애들 상대로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다른 애들이랑 1대1로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막 들깨가 막 나 때릴 때 있잖아. 근데 그때는 이제 치감이 원래 40%씩 들어와가지고 뭐 그 1대1로 싸우는 개랑 실험체를 때리는 피염량도 40%가 까였었는데 이제는 5%밖에 안 까요. 오, 그래서 만약에 싸울 때 위클레인이나 들깨한테 맞더라도 치유 감소가 시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큰 이상은 없다.
이거 좀 히트다. 진짜 사실 내가 만약에 뭐 재키나 좀 피읍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실험체다 뭐 흡혈마를 들었다 이러면은 들깨한테 맞으면 진짜 그거만큼 기분 나쁜 게 없거든. 괜히 막 치감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막 열받는단 말이야. 자 그리고 바로 실험체네요. 역시나 이제 시즌 막바지기 때문에 그 새 시즌에 업데이트 될 게 많아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많이 건들지 않았고, 자 그럼 실험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딘입니다. 아 요즘 나딘이 패치를 좀 많이 당하고 있는데 과연 나딘 다람쥐 덫의 이동속도 감소 효과를 낮춰 나딘의 안정성을 좀 떨어뜨립니다. 자, 다람쥐 덫 이동속도 감소량이 30, 35, 40, 45, 50에서 15, 35로 와 근데 이건 좀 많이 까였는데? 사실상 이제 W가 제일 마지막에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사실상 이동속도 감소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봐도 돼. 와 이거는 덫의 활용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진짜 후반에 가야 옛날 성능이 나오는 거야. 그래도 일단은 데미지나 이런 것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나딘은 쓸만하다고 봐요. 요즘 데미지가 나딘 이제 후반에 갔을 때 결국엔 데미지가 나오는 거라. 대신에 뭐 어디서 갑자기 이제 덫 쓸 때도 없이 물린다거나 이러면은 뭐 나딘이 원래 그런 거에 취약하긴 하다만 좀 더 죽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리타일린.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글러브의 무기를 강화합니다. 글러브 무기 숙련도 레벨당 기본 공격 증폭 늘어났습니다. 그쵸 요즘 아무래도 리다이린은 이제 그 브루스리가 뜨고 나서부터 쌍절곤 리다이린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러브가 좀 뒤처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확실히 근데 이제 글러브도 좀 써라. 아 이거 올려줄 테니까 좀 써라 이러고서는 리다이린 글러브까지 버프를 좀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오. 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거리가 짧은 단궁 사용 시 이득을 늘려줍니다. 기본 체력이 늘어났고요. Q스킬 단궁 중첩 시 공격 속도 증가량이 늘어났어요. 오! 야 5레벨 때 50%까지 늘어난다고? 35에서 50%? 야 이거 많이 늘어났나 해. 오 야 이거는 좀 센데? 게다가 기본 체력도 늘어나면서 이제는 좀 화공보다는 단궁을 좀 밀어주는 느낌이 있네요. 단궁의 카이팅의 그 맛을 이제 리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약간 안정적으로 먼 거리에서 때리기보다는 너도 안정성이랑 딜 좀 늘려줄 테니 대신에 단궁으로 짧은 사거리지만 확실하게 너가 카이팅의 실력을 보여줘라. 오 그런 거 같은데? 야 근데 이거 50%면은 꽤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우리 열심히 몸을 풀고 있는 마커스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 마커스 얼마나 또 몸을 더 풀지. 자 스킬이 빗나갔을 때 리스크가 무척 큰 편으로 교전 중 스킬을 한 번 더 사용할 여지를 늘려줍니다. W의 쿨타임을 줄여줬고요. 이 스킬의 쿨타임도 줄여줬어요. 오 대략 이제 W랑 이 스킬의 쿨타임을 2초씩 보통 줄여줬는데 오 뭐 이거는 그냥 유틸성 딱 올려줘가지고 딜은 이미 사실상 마커스는 충분하거든. 딜은 이제 마커스가 얘한테 이제 벽궁 막 충격 상태 한 두 번 정도 만들면 사람 무조건 죽어. 웬만하면 마커스 딜은 충분해. 근데 이제 그걸 못하고 내가 좀 실수를 하거나 이 스킬 써서 들어갔는데 막 상대가 이제 안 죽었다, 그 원콤에 만약에 안 죽었다 싶으면은 마커스가 그대로 죽는 일이 많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못 맞추더라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게끔 쿨타임을 조금 더 줄여줬어요. 계속해서 버프를 먹고 있는데 어디까지 버프를 먹어야 이제 마커스가 과연 몸을 다 풀지 계속해서 좀 봅시다. 과연 이 버프로 마커스가 좀 살아날 건지. 자 그 다음에 셀린. 스킬을 계속 적중시킬 경우 스킬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향합니다. 자 폭발물 전문가 패시브. 적 실험체에게 스킬로 피해를 입힐 때 플라즈마 폭탄 쿨타임 감소량이 40, 60에서 30, 50으로 와... 야 셀린 근데 계속해서 지금 너프를 먹고 있지 않나. 아무래도 이 친구는 손을 타다 보니까 컨트롤이 좋은 사람들 기준으로 너프를 때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너프를 좀 시게 먹고 있어요. 근데 쿨타임 감소량이 이제 또 Q스킬 쿨타임 감소량 어떻게 보면 주딜이잖아 Q스킬이. 그게 또 너프를 먹으면 이제 폭탄이 쌓이는 속도도 좀 느려질 거고 이 정도 너프를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우. 대응의 여지가 적은 궁극기의 위력을 낮춥니다. 자 뜨거운 맛 피해량이 공격력 개수가 좀 낮아졌어요. 15% 정도 확실히 좀 낮아졌는데 효우가 요즘에 근데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 아무래도 요즘에 탱 메타가 또 많다 보니까 효우가 좀 스택을 좀 편안하게 쌓을 수 있는 양상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탱커들은 사실 효우를 좀 잡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효우는 이제 탱커랑 싸워도 무난무난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물몸들이 내가 스택 다 쌓았는데 지나간다 그럼 바로 이제 궁극의 콤보 빡빡 넣어가지고 막 촥촥 그러면 이제 살살 녹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효우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공격력 개수를 너프를 먹으면서 이 친구도 너프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시셀라. 오브젝트 싸움의 강점을 보이는 시셀라의 궁극기 초반 위력을 낮추고 후반 위력을 높입니다. 자, 모두 해방이에요. 시셀라가 체력을 잃을 때마다 1.5의 추가 피해에서 1.5, 2의 추가 피해로 1레벨 궁극기의 피해를 낮추겠다. 확실히 이 친구가 초반에 생나나 운석에 자리 잡고 있으면 되게 좀 까다롭긴 해. 그러니까 내가 생나나 운석을 캐고 있는 입장이었어도 이 친구가 Q스킬로 계속 깔짝깔짝 하면서 피를 깎아도 이제 오브젝트 싸우면서 밀리고 이 친구가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가오는적으로 계속 또 윌슨으로 밀어내면 이게 되게 따끔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그 오브젝트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거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1레벨의 궁극기 데미지를 낮췄지만 대신에 후반에 가서는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셀라의 궁극기는 더 아파진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 후반에 시셀라가 이제 궁극기 쓰잖아요. 이제 내가 싸우다가 맞는 게 아니고 막 갑자기 뜬금없이 시셀라 궁극기 맞으면 어딘지 일단 찾아봐. 야! 시셀라 싸운다! 이거 뛰어가야 돼! 시셀라가 날 부르고 있어! 이러고서 그냥 바로 그 하이에나의 냄새를 맡고 이제 뛰어가거든. 오히려 내가 싸울 때 아니면 더 좋아하긴 해. 어! 이 맵 어딘가 시셀라가 있다! 어딨어! 이러고서는 막 찾아가거든. 자, 그 다음에 아델라. 높은 평균 키를 보이는 아델라의 피해량의 비중에서 스킬 적중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기본 공격 피해량을 낮춥니다. 무기 숙련도 레벨한 기본 공격 증폭이 낮아졌어요. 그쵸, 아무래도 아델라가 계속해서 이터널 리턴 쪽에서는 스승으로 밀어주고 싶은 거야. 너 스킬 잘 맞추는 만큼 딜을 많이 넣게 해줄게. 근데 그 아델라랑 싸우다 보면은 아델라 스킬 피하는데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아델라의 이 긴 평타 촥! 이거 이게 생각보다 아프거든? 근데 나는 아델라랑 싸우는데 일단 스킬을 피해야 돼가지고 무빙을 치고 있는데 아델라는 이제 무빙 치면서 나한테 평타까지 툭툭 치는 거야. 근데 그게 꽤 까다롭거든. 어떻게든 이제 아델라는 손 타는 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물론 지금도 아델라는 파일럿에 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기량이 있는 캐릭터긴 하지만 좀 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디나. 높은 개수를 가진 은둔자의 위력을 낮추는데 신 후반부 아디나의 스킬 연사력을 높입니다. 무기 숙련도 레벨당 쿨타임 감소량을 늘려줬고, 오! 0.4, 0.7로. 그리고 Q스킬의 피해량도 늘려줬어요. 그쵸, 아디나가 이제 은둔자 저주를 가잖아요. 저주가 들어있는 아르카나 무기인데 그게 아무래도 슬로우도 묻혀지고 그 다음에 저주 피해량도 생각보다 좀 높단 말이야. 아디나는 스킬들이 게다가 다 논타겟이라 어떻게든 맞추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주 슬로우로 이제 다른 스킬들을 맞추기 편하게 하는 은둔자를 갔는데 지금 보니까 아디나가 은둔자를 많이 가는 거를 알고 있는지 은둔자의 위력을 낮춘대요. 대신에 쿨타임 감소랑 Q스킬의 데미지는 좀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여러 번 쏴라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다른 무기를 가던 아디나였다면, 물론 대부분은 다 은둔자를 가긴 하는데 애초에 묘생날목 가능한 실험이라 솔직히 깡버프라고 스킬들을 올려줄 필요가 있냐. 그래도 일단 주무기를 낮추는 거라 약간 보상 패치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다른 무기도 좀 써라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은둔자가 너프를 시게 먹었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통계 자체가 미쳤는데 이상하게 한다고. 오케이, 일단 밑에 가서 한번 또 봅시다. 자, 에이든. 몇 차례 업데이트로 무기의 고점이 내려오면서 통계가 다소 낮아진 에이든의 기본 공격 능력을 조금 상향합니다. 기본 공격력이 조금 늘었네요. 패치노트에 계속 거듭되면서 너프를 좀 많이 받아오긴 했어. 이제 에이든은 아무래도 후반에 가면 갈수록 이제 후반 가기만 하면 데미지가 진짜 잘 나오는 그런 애였는데 그게 낮아져가지고 결국에는 공격력을 조금 보상을 해줬다 그런 것 같아요. 에이든은 뭐 지금 버프 자체가 뭐 그렇게 의미있는 수치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공격 2버프라 그건 그냥 평소와 그렇게 크게 다를 거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세졌네! 자, 그 다음에 에스텔. 활용도가 떨어지는 스킬을 강화하고 기동성을 조금 높입니다. 팀게임에서의 위력을 조금 더 낮춥니다. 모드 보정치 참고. 자, 이동속도 0.05. 오, 일단 이속 버프는 어떤 캐릭터든 굉장히 좋죠. 이속 버프. 그 다음에 Q스킬 진압 강화 2타 기절 지속시간이 1초까지. 오, 오이, 기절 시간을 1초까지 늘려줬어. 그리고 1타 후 딜레이도 줄여줬고 2타 후 딜레이도 줄여줬어요. 와, 이거는 진짜 좋은데? 저는 안 그래도 에스텔이 지금도 데미지 자체는 꽤 잘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 저그너트 갔을 때 그 패시브 공격 속도랑도 되게 잘 맞고 평캔이랑도 잘 맞아가지고 이게 데미지가 생각보다 잘 나와. 근데도 이제 데미지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뉴틸성을 올려주자 해가지고 이 깡 그 기절 시간이라 그 다음에 이 후딜레이를 줄여주면서 좀 더 조작감을 높여주고 기절 시간을 높여줬어요. 오 이러면은 상대를 잡기가 더 좋죠. 잡아두기가 1초면은 진짜 커 이거. 아 그리고 이게 솔로로 할 때는 그 기절 큐를 굳이 안 쓰고 그냥 평큐 평큐를 쓰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야. 그게 딜이 더 빡세게 확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0.5초 기절 넣을 바에 딜을 넣겠다라고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았는데 1초면은 충분히 또 강화를 기다릴 만하기도 합니다. 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긴급 진압 물 뿌리는 거죠. 물 뿌리는 거가 공격력 개수가 240까지 오 물 뿌리는 거 데미지도 확 늘어났고 게다가 아 근데 이제 방패 방어 보 아군 이제 피해 감소량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30%에서 20%. 요건 또 좀 많이 까야. 근데 막 완전 힘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일단 이 기절 시간이 늘어난 게 너무 좋아. 이동 속도랑 이게 결국에는 한 명 또 묶어둘 때 1초 기절을 시켜놓으면 그 한 명 1초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좋죠. 자 그 다음에 액기온 뛰어난 거리 조절 능력을 조금 낮추는 대신 방어 관통력을 높여줍니다. VF 의수 무기 숙련도 레벨당 방어 관통력이 0.4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Q스킬 이동속도 감소량은 줄어들었습니다. 20% 어 근데 이거 딜은 훨씬 세줄 것 같죠? 방관이 0.4나 늘어났고 레벨당 방관이라서 0.4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거의 이게 거의 그 철갑탄 정도의 이제 방관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철갑탄이 0.3인가 그럴텐데. 그리고 독사의 칼날 이 친구는 슬로우가 좀 줄어들었는데 너프를 먹었는데 물론 이 친구 슬로우도 꽤나 좀 중요한 요소긴 해요. 이제 그 궁극기를 맞출 때도 사실 이 슬로우를 맞춰놓고 쓰면은 궁극기를 맞추기도 쉽고 적을 따라가거나 뭐 이제 거리 벌릴 때도 좋고 하는데 일단은 사실 큐스킨은 슬로우의 용도도 있지만 변신용으로 쓴다 그러니까 궁극기 이제 게이지 채우기용으로 쓴다라는 개념이 좀 더 또 있어가지고 요정도 슬로우도 아직은 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데미지는 오히려 늘어서 사람 죽일 때는 더 편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엠마 초반부터 오브젝트 싸움에 강점을 보이며 높은 승률을 기록한 엠마의 높은 기본 공격력을 낮춥니다. 공격력이 5 줄었어요. 오 그래도 기본 공격력 5면은 조금 타격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엠마가 그 인천 통계 그러니까 상위 1000명 통계를 보면은 솔로 1등이더라고 와 나 깜짝 놀랐어. 물론 엠마가 이제 얘도 손을 많이 타가지고 그 상위권에서의 기록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이제 얘도 오브젝트 싸움에서 사거리가 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강해요. 그 멀리서 때리다 보니까 그 가만히 있는 점을 맞출 때 또 좋잖아. 그쵸 오브젝트에서 스킬만 날리는 게 좀 세긴 해. 그래서 이제 높은 승률이 나와가지고 기본 공격력을 낮춰가지고 평타 데미지라던가 스킬 데미지가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쬐끼 도끼 외에 제키는 3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고 대인 교전 지표가 매우 낮아 대체로 1대1 교전을 회피하는 성향을 자주 보입니다.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도끼 위력과 함께 제키 기본 기동력을 낮추는 대신 공격적인 운영 시의 위력을 높입니다. 자 도끼 무기 숙련도 레벨당 기본 공격 증폭은 낮아졌고요. 이동 속도가 얘는 낮아졌고 0.05. W의 이동 속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쿨타임도 줄었어요. 그리고 궁극기의 공격 속도 증가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오, 10%씩 붙였어. 그러니까 이제 제키 요즘 그 있잖아요. 그 K단제 양손검 제키 이런 거 사람들이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요즘 쌍검 제키는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교전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든든하게 해가지고 하이에나 노린다 막 그런 게 좀 많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세게 나가라. 1대1로 붙어라. 얘는 맞다이아라고 만들어준 애인데 왜 자꾸 도망다니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공격적으로 만들어준 게 보이는 게 일단 그 도망칠 때에는 이속이 줄었어. 근데 오히려 추락에 걸린 적한테 다가갈 땐 이동 속도가 또 늘어났고 쿨타임도 줄어서 더 빠르게 그러니까 자주 다가갈 수가 있어요. 게다가 궁극기 켰을 때 공속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오 이제는 또 공격적인 제키가 이게 만약에 또 좋아진다고 하면 쌍검 제키도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탱 말고 딜 가라. 자 그 다음에 칼라 핫픽스로 임시 조정한 부분을 일부 되돌리고 패시브와 스킬 위력을 낮춥니다. 자 무기 숙련도 레벨당 방어 관통력이 늘어났고 레벨당 방어력은 낮아졌어요. 자 그리고 패시브 그 평타죠. 그 쿨타임 있는 평타 이게 대상이 최대 체력빌의 데미지가 야 잠만 많이 까였는데? 4퍼 6퍼 8퍼에서 2퍼 3.5퍼로? 와 이거 거의 이것도 거의 절반 날라갔는데? 와 게다가 W의 데미지도 이제 같이 너프를 먹었어요. 야 그 평타 데미지가 이만큼까지 낮아졌다고? 게다가 방어력까지 낮아지면서 안정성은 줄어들었고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핫픽스에서 했던 거 이게 너프를 먹었던 건데 다시 돌려놨거든요. 야 그래도 이거 데미지가 확실히 좀 많이 줄긴 했다. 물론 이제 W 같은 경우는 이제 3초였던 쿨템이 2초로 줄면서 그 주 딜량의 거의 3분의 1을 이제 버프를 했던 거기 때문에 W 딜은 또 너프를 먹을만은 했는데 와 평타 딜이 이만큼까지 너프를 먹을 줄은 또 몰랐네. 이러면 쓸 수 있나고요? 근데 이게 방관이 이만큼까지 줄었었는데도 얘 지표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방관이 또 그 옛날만큼 롤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안정성은 확실히 좀 낮아진 거는 보여요. 레벨당 방어력도 낮아져가지고 얘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프인 것 같긴 해. 자 그 다음 끌로에 과도한 군중 제어 능력을 낮춘 대신 후반 성장성을 높여줍니다. 무기 숙련도 당 공격 속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Q스킬의 이동 속도 감소량은 줄어 들었고 이동 속도 감소 지속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클로에를 이용한 평타 데미지는 늘려주되 니나를 이용한 군중 제어 능력은 낮추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니나 앞에 세워두고 이제 클로가 뒤에서 이제 깔짝깔짝하는 슉슉 날리는 게 굉장히 스킬한 근딜 입장에서 너무 까다로웠는데 니나의 능력치를 좀 낮췄다고 볼 수 있겠네요. 클로에한테 조금 그 능력치가 넘어왔다고 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맞딜할 때는 이게 더 세요. 레벨당 공격 속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니나로 인한 견제력 능력을 좀 줄여준 것 같아. 아무래도 님블요란이 이제 싫어하는 게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굉장히 긴 사거리로 견제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제 니나도 어떻게 보면 사거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얘가 조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긴 사거리로 견제하는 능력을 낮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펠릭스가 창술 연계를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패시브 쿨타임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1초씩 줄 때마다 어떻게든 좋아. 얘는 저번에도 근데 얘 줄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줄었어요. 괜찮은데 이거 1초씩 줄 때마다 그래도 얘는 꽤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평타 칠 때마다 이제 스킬 쓰고 그 중간에 평타 칠 때마다 스택 쌓을 때 이제 그만큼 또 쿨타임이 줄잖아요. 그래서 1초 1초 줄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어. 이게 패시브 쿨타임 1초 줄었다지만 이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도 이래도 유의미한 통계가 안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 캐릭터한테 다른 그 패시브가 아니고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 그래도 일단 버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바로 무기네요. 역시나 이제 시즌 막바지기 때문에 패치 내역이 많이 줄어든 게 보여요. 자 아르카나 은둔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너프를 하겠다 했는데 스킬 증폭의 피해량이 25% 줄어들었고요. 25%? 그렇게 많이 까이진 않았는데? 막 제 버프 해준 거 치고는 막 그렇게 많이 까이진 않았네. 난 한 50%는 깎아 있을 줄 알았는데 25%? 그대로 쓸 수 있을 듯?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 너프로는 물론 이제 너프는 너프다만 은둔자 아무튼 뭐 너프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어구도 볼게요. 미스릴 방패 공격력이 23까지 줄어들었어요. 요즘 미스릴 방패 또 좀 좋죠. 이제 기사의 신조가 너프 먹으면서 이제 미스릴 방패가 확실히 조금 더 뛰어오르는 그러니까 고점이 높아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공격력이 이 너프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굉장히 쓸만한 아이템일 것 같아요. 이동속도도 공격속도도 올려주는 템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헤르메스의 부츠 방어력도 낮아졌습니다. 이제 위에는 공격력이 너프가 먹고 얘는 방어력. 다리에서 방어력을 이만큼 챙긴다는 게 굉장히 좋긴 해. 27이나 챙기는 게 되게 좋은데 결국에는 요즘은 방어력에 대한 그러니까 탱템에 대한 너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력이 너프를 먹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이 너프 먹은 걸로도 얘도 여전히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애초에는 헤르메스 부츠는 사실 방어력도 있지만 방해효과 저항 그것 때문에 사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좀 시즌 말이라 확확 바꾸진 않았어. 시즌 말 때는 좀 조심히 건드는 게 맞긴 해요. 자 그 다음에 해적 깃발 가벼운 발걸음 이동 속도 증가량이 0.1에서 0.08로 너프를 먹었네요. 그래 얘가 그 저번에 이동 속도 증가량이 고유로 바뀌면서 버프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깃털의 이동 속도 증가랑 이 가벼운 발걸음 그 해적 깃발의 이동 속도 증가랑 중첩이 됐었는데 그거를 중첩 안 되게 바꾸면서 얘 개인의 능력치를 높여줬지만 결국엔 너프를 먹었다. 그렇죠. 이 해적 깃발을 갈 때 사실 그 깃털 아이템을 쓴다고 한다면은 집사복 빼고는 사실 거의 양강이긴 했어. 기단투도 가끔 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동 속도가 더 늘어나게 돼버린 거지. 그 집사복이나 기단투 뭐 이런 거 가는 그게 아니면은 이게 오히려 이동 속도가 늘어
늘어난 게 돼버린, 그러니까 버프가 된 게 돼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너프를 먹었습니다. 쿤달라 스킬 증폭력은 늘어났어요. 2퍼. 쏠쏠하네요. 네, 요즘 쿤달라를 또 많이 안 가는 이유가 워낙에 미스릴템이 또 좋기도 하고, 이게 운석이랑 미스릴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그 재료가 또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쿤달라가 아이템이 좀 좋긴 하지만, 그쵸,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비싸다 보니까 많이 안 갔는데, 그 재료값 해라 하면서 조금 버프를 해줬어요. 게다가 쿤달라 스킬 증폭력이 늘어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얘는 의념 개수가 스킬 증폭 개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념 데미지도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정실을 봤는데 막 그렇게 또 특이하게 확확 바뀌는 애는 없었고, 코발트 프로토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지원. 플레이어들의 많은 피드백에 따라 1페이지 특수지원 상자를 삭제하고 3페이지 특수지원 상자의 효용성을 높입니다. 아, 1페이지의 특수지원 상자가 삭제됩니다. 아, 많이 까다로웠죠? 아무래도 이거 상자를 먹냐 마냐에 따라서 승패가 좀 많이 갈렸어. 특히나 여기에서 막 택티컬 바이저라던가 막 팬텀 자켓 이런 좋은 템 나오면은 그 실험체는 이제 머리나 옷을 따로 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 상자를 먹고서. 근데 그 아이템도 효율이 또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그 상자를 먹기 위해서 맨날 그냥 아 이거 빨리 빨리 부활하고 저기 가서 또 한 대라도 쳐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상자 앞에서 싸우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확 줄어들게, 아, 그 시간이 사라지겠네요, 이제 상자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변이금 첫 등장 시간도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옛날처럼 원래는 이제 곰으로 가가지고 곰에서 싸우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먼저 일단 그 점령지역에 가서 2대2 싸움을 하고 점령지역 싸움이 좀 마무리가 되면 그때 또 곰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3페이지 특수지원 상자는 그대로 나옵니다. 대신에 열 때 옛날처럼 8초 동안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3초면 뚝딱 열어요. 자, 그리고 합성기 인퓨전 상점 개선. 자, 인퓨전 상점에 분쇄기 버튼 및 분쇄기 영역이 추가됩니다. 분쇄기의 특수지원 상자 위치는 다음 버전에 조정될 예정입니다. 자, 이거죠. 이제 분쇄기를 상점만 열어도 여기에 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것 같은데. 어, 근데 지금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진화의 돌. 이게 뭘까? 50코스트 진화의 돌? 아마 밑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살짝 예측을 해보자면 영웅템을 확정적으로 전설로 하나 올려주는 것 같아. 50크레딧 써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뭔가 그런 느낌인데? 뭐 아무튼간에, 자, 이제는 이제 주로는 분쇄기가 이제 여기 생겨가지고 맨날 분쇄기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분쇄하는 사람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 여러분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 분쇄기 있잖아요, 분쇄기 직접 가서 아이템 안 넣어도 되고 그냥 아이템을 분쇄기 저기 기계로 그 드래그해서 갖다 넣어도 분쇄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개꿀팁 알아두시길. 이거 모르는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고. 분쇄기 가가지고 이제 그 분쇄하는 사람 왔다갔다 하면서 막 하는 사람 봤어. 드래그 하기에는 에임이 안 좋다고.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필했어. 이거 진짜 사망 후에도 이건 진짜 필요했어. 이거 죽었을 때 이걸로 이게 안 돼가지고 맨날 아 이거 부활하고서 이제 분쇄해야지 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야. 야, 이거는 원래 했어야 됐어. 이거는 너무나도 필요했던 패치야. 아, 너무 좋죠. 자, 그리고 무료 리롤 충전 기능 추가, 유료 리롤 추가. 그래서 자, 사망 시 얻는 무료 리롤이 사용하지 않아도 최대 3회까지 충전됩니다. 사망 시 무료 리롤 소진 시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리롤 횟수를 1회 얻습니다. 유료 리롤 가격은 10회. 아, 이제는 리롤을 항상 이제 1회만 할 수 있었잖아요. 크레딧을 투자를 해가지고 리롤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야. 오, 이거 괜찮네.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인퓨전이 안 떴을 때 한 번 더 굴려볼 수 있는 기능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충전이 되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끔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인퓨전 3개가 막 다 좀 좋게 떠 있을 때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롤을 안 굴리고 그러니까 그 전장으로 나간단 말이지. 근데 뭐 또 템 뜬 거에 따라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게 뭔가 인퓨전을 다시 쓰기가 좀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리롤을 충전할 수 있다? 아무튼 좋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내가 몰라가지고 지금 아무튼 좋은 거야. 이제는 리롤을 억지로 돌릴 필요가 없다. 그래,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네. 리롤을 억지로 돌리고 부활할 필요가 없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 그렇게 갑시다.
자, 그리고 장비 보급 유사 무작위 분포 적용. 장비 보급 전설 아이템 등장 확률에 유사 무작위 분포가 적용됩니다. 이제 너무 오랫동안 전설 장비를 보지 못할 확률이 크게 줄어들고, 반대로 전설 장비를 연달아 얻는 경우 역시 조금 줄어듭니다. 오, 약간 전설템 억까는 줄이되 전설템을 너무 우다다다 없는 확률을 줄어들게 하겠다라는 것 같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운빨을 조금 줄이겠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쵸.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막 코발트 하는데 무기에다가 막 한 8-9번 리롤 돌린 것 같은데 전설이 안 뜰 때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어? 아니 상대들은 다 막 노란템 둘둘 뚫고 있는데 나는 안 뜨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이제 그 억까는 좀 줄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전설템이 한번 딱 눌렀는데 전설템 나왔다, 그럼 그 다음 전설템이 뜰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 같아. 확률 조정이 좀 들어갔다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율방어 터렛에 의한 사망 시 추가 부활 시간. 의도적으로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해 적 터렛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망하는 플레이어에게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자율방어 터렛의 공격에 의해서만 사망할 경우 부활되기 시간을 4초로 추가 부여합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거죠. 그 터렛에 이제 처형당하면 그 상대팀한테 그 1점 포인트를 안 주고 이제 상점을 열 수가 있게 되는 그건데, 그렇게 죽게 되면은 이제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 같아. 이거는 사실 근데 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을 때만 보통 대부분 이러기 때문에 4초 줘도 내가 만약에 크레딧이 너무 많아서 저 죽고 올게요 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할만한 것 같아. 4초 정도로는 어느 정도 페널티 있다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터렛한테 죽는 건 아직까지 할만해. 자, 그리고 리플레이 활성화 연기 안내. 코발트 프로토콜의 리플레이가 내부 구현되었으나 안정성 및 부하 확인을 위해 공개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서버 부하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내부 건축을 충분히 하여 1, 2개월 후에 공개 사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건너로 이제 들었었는데 코발트 프로토콜 리플레이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리플레이가 조금 또 서버를 많이 사용하나봐.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더 안정화를 시켜놓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주자 처리. 탈주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며 탈주자가 발생할 경우 남은 플레이어들은 해당 게임을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상황실에 3분간 머무르면 탈주로 인정되며 탈주자는 게임 결과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탈주자가 발생한 팀은 즉시 게임 포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포기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게임 시작 후 8분간 포기 불가능, 7분간 포기 불가능으로. 탈주자는 꼭 하다 보면 한 명씩 나오거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확실히 만들어준 것 같은데, 상황실에서 탈주할 경우가 이제 나왔는데, 저는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황실에서 탈주를 한 게 아니고, 텔포를 타고 탈주할 경우도 있었거든. 텔포 타고, 그냥, 이제 안전지대 안에만 있어. 그대로 게임이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페널티를 줘야 될지. 이제 상황실에서의 탈출은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탈주자에 대한 페널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감마 처치 시 상대 라이프 포인트 차감이 6에서 8로 조금 더 늘려줬네요. 오, 8이면은 좀 큰데? 감마가 솔직히 얘가 너무 단단해서 잡는 거에 비해서 사실 보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진짜 엄청 유리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 안 건든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게 역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이 8포인트는 좀 클 수 있어요. 우리가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감마 빼고는 역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했을 때 감마를 딱 쳤는데 먹었다 하면은 이거는 좀 차이가 커. 8이면. 자, 그리고 코발트 프로토콜 전용 아이템도 추가가 됐네요. 이번에 코발트 프로토콜 내용이 좀 많네요. 볼까요? 자, 더 이상 파초선을 시작 장비 추가 장비로 얻을 수 없습니다. 파초선 MK2 신규 초월 등급. 자, 장식이 되었고요. 쿨감 방어력 12, 쿨감 12, 치감. 그 다음에 가속. 아이템을 사용하면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다른 대상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동 후에 다른 능력 취할 시 종료됩니다. 아, 이제 효과와 달리 치감 아이템이 됐네요. 그렇죠. 살라딘 효과죠. 그거랑 똑같죠. 그리고 가격이 85크레딧.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파초선은 내가 봤을 때 왜 생겼냐면 이게 아이템을 랜덤으로 뽑다 보면 사실 효율 좋은 아이템만 계속 뽑잖아요. 그렇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아, 우리 팀 치감이 없네. 이게 꼭 나와. 진짜로. 어? 우리 팀 치감이 없네? 그럴 때 사는 아이템이 아닐까. 물론 일단 효율도 좋죠. 쿨감이 12%, 치감도 60% 붙어있고.
컴뱃 에피네프린 사용 시 받는 피해 증가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상자에서 뜨면 굉장히 이제 똥템이죠. 그 1라운드에서 뜨는 상자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3라운드에서 밖에 이제 그 상자에서 뜨는 템이 없잖아. 근데 아 이게 상자에서 3라운드 상자에서 이거 뜨면은 그래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게 또 죽으면 사라지다 보니까. 근데 받는 피해 8%가 삭제가 되면서 이미 막 옷이나 머리가 전설템이 이미 나와있는 상태면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다. 사실상 꽝이야 이거는. 자 그리고 택티컬 바이저, 택티컬 바이저가 기본 공격 사거리가 0.5로 너프를 당했는데 더 이상 보유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미스릴 키버나 아니면 호크아이 이런 걸랑도 중첩이 된다. 하지만 결국엔 너프다. 얘는 이제 원래는 머리만 껴도 미친 사거리를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다른 템들을 껴야 원래의 능력치가 나오다 보니까 너프죠. 여의봉 택티컬 하면 1.5냐고요? 여의봉 7.5로 줄지 않았나? 0.75로?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막 여의봉이나 막 글록 막 이런 거 있을 때 택티컬 바이저 나오면 사실 그 사거리 증가가 겹쳐가지고 까다롭긴 했거든? 근데 오히려 그거랑 겹치게 되면은 더 좋겠는데? 그치 루크 막 여의봉 하면 이제 사거리가 1.25가 되는 건데? 야 이거는 진짜 원딜이다. 사실상 거의 뭐 아델라급 평타가 나올 수도 있어. 그 정도면은 그래도 대부분의 이제 캐릭터한테는 너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퓨전의 가격이 오 내려왔네요. 요거는 좀 짚어볼 만하네. 크레딧 가격이 25, 30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40으로 사던 거는 35로, 60으로 사던 거는 5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치 인퓨전 가격이 사실 그 가격에 비해서 늘어나는 증폭량은 좀 적은 애들이 좀 있었거든. 인퓨전을 먼저 좀 올린다기보다는 아이템을 먼저 골라서 가는 게 있었는데 이 정도로 또 줄었으면은 인퓨전을 먼저 올리는 것도 고민해볼만해. 두 다다다 사는 게 안 되는데 이 정도면은 크레딧을 좀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크나. 잠시만 마이! 이제 마이가 추가 장비 보급을 얻을 때 그러니까 아이템 이제 살 때 아오자의 팬텀 자켓 미스릴 크롭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아! 대신에 해당 아이템을 더 이상 특수 지원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상자에서 저 3개가 안 나온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택티컬 바이저랑 컴뱃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그것만 나온 이단 심판자 그거 3개만 나온다는 거네 상자에서는. 하긴 3페이지다 보니까 그거 셋 중에 하나 나온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오자이나 패텀 자켓 미스릴 크롭 이거는 나쁘진 않았는데 좀 아쉽긴 하네. 솔직히 컴뱃 에피네프린 나오는 것보다 이거 3개 나오는 게 더 좋아. 뭐 아무튼간에 이제 마이의 좀 정체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키온 인퓨전 상점에서 진화의 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에키온 전용 템이구나 이거. 아니 근데 일단은 내 추리가 어느 정도는 맞았어. 영웅 등급을 전설 등급으로 올려주는 거긴 하네. 야 근데 이거 에키온 이거 진화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에키온 안 그래도 지금 코발트 프로토콜에서 잘 쓰는 사람 되게 잘 쓴단 말이야. 그래 확정 진화? 오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와 셋 중에 하나 골라서 진화해. 포스코어랑 혈액 샘플 진화는 여기서 확정을 할 수가 있어. 와 너무 낭만인데 이거? 와 에키온 진짜 개좋아졌다 이거. 아무튼 진화의 돌 그리고 실비아도 연료가 조금 더 두 배인데 이 정도면은 두 배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실험체에게 최대 스태미나랑 스태미나 재생 보정치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보정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볼 수 있기를. 뭐 아무튼 오늘 패치유노트는 여기까지네요. 생각보다 일단 그 루미아 섬에서는 아무래도 시즌 막바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걷는 건 없어요. 막 해봤자 수치중도 조금씩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메타가 엄청 팍팍 바뀔 것 같진 않네요. 그리고 오히려 좀 코발트 프로토콜에서 좀 굉장히 많은 패치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저것. 그래가지고 뭐 루미아 섬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패치노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